5월 25일 독침 사건. 수수비의 집요한 무기 회수 작업으로 인해 5월 24일에는 모두 4천여 정의 총과 1천 개 이상의 수류탄이 회수되었고, 무장 시민군의 숫자는 수백 명 정도로 줄어들었다. 그런데 25일 오전에는 독침 사건이 발생해 시민군의 수는 더욱 줄어들어 거의 다 무장해제되게 된다. 독침 사건이라니 대체 어떤 일이길래 그런가? 5월 25일 아침 8시, 21세 장계범이라는 청년이 갑자기 넘어지며 어깨를 움켜쥐었다. 윽! 독침에 맞았다! 이때 경비 중이던 시민군 한 명이 그의 어깨를 살펴보기 위해 다가섰지만, 넌 필요 없어. 정형, 나좀 봐줘. 그러자 정한규가 장계범의 우수옷을 벗겨 상처 부위를 입으로 몇 번 빨아내는 신용을 하더니, 부축하여 대기해 있던 차로 전남대 병원으로 급히 실어 갔다. 독침 사건이 발생하자 도청안의 분위기는 갑작스레 살벌해졌다. 헐, 독침이라니. 여기에 간첩이라도 있나 봐. 그렇지 않아도 수수비와의 갈등과 대치 상황이 장기화될 듯하면서 분위기가 가라앉았던 시민군들이건만, 에잇, 목숨 걸고 이 짓거리 더 이상 못하겠어. 나도 안 해. 하지만 그렇게 빠져나간 이들은 대부분이 계엄군 측의 정보 요원들이었고, 사건은 사실 계엄군 측에서 사전에 계획된 교란 작전이었다. 전남대병원에 도착해보니 장계범은 이미 달아난 상태였고, 미처 달아나지 못했던 정한규를 붙잡아 시민군들은 이런 사실을 캐낼 수 있었다. 안 와. 한편 24일 신군부는 주한미군 사령부로 전방부대의 광주로의 이동을 요청했는데, 뜻밖에도 미국은 이때 너무도 쉽게 승인을 해줬다. 전장군의 뜻이오? 그렇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승인합니다. 당시 미국은 전두환 정권을 지지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이다. 전두환 역시 공수부대만으로 충분히 진압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왕이면 미국의 승인을 받은 24단의 파견을 통해 광주의 무력 진압이 미국의 지지를 받아 이뤄진 일이라 정치 선전을 할 수 있도록 미리 계산된 말이었다. 좋아, 아주 좋아. 5월 26일 최후 통첩. 26일 광주의 수수비는 최규하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다. 진압군 지휘부와 만나고 있는 수수비의 사진이다. 광주 사태의 수습을 위해 지금이라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사태 발단의 진실을 정부와 군이 인정을 하고 시민들에게 사죄를 하고 만행을 저지른 군인들을 엄중히 처단할 것을 약속해 주십시오. 그러나 편지는 아무런 효과도 없었고, 오히려 이날 최규환은 최후의 통첩을 발표하고 말았다. 어서 총을 버리고 해산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강경 진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계엄군 측은 거듭 경고했다. 경고합니다. 오늘 중으로 도청을 비우세요. 하지만 시민군 측은 끝까지 총을 내려놓으려 하지 않았으니, 이날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행해졌던 기자회견에서 시민군 대변인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결사항쟁의 마음을 갖고 계엄군과 맞서 도청을 사수하고 있습니다. 무장 상태가 허술한데 끝까지 싸우겠습니까? 아니면 항복할 겁니까? 우리는 최후까지 싸울 겁니다. 당신들은 분명 죽을 텐데
죽음을 각오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언젠가 이 땅에 민주주의란 이름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왜 끝까지 싸우겠다는 말인가? 말로는 쉽게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다. 미국의 일간지 볼티모어서는 당시의 인터뷰를 이렇게 평가했다. 시민군은 자신들이 죽을 것을 예감하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고등학생들을 설득해서 모두 집으로 보낸 장면은 매우 인상 깊었다. 이는 세계 어느 무장 조직에서도 볼 수 없었던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진정한 투사의 진면목이었다. 그리고 26일 밤 도청에서는 3만 명의 시위대중 99%가 집으로 돌아가고 1%만이 최후까지 남기로 했다. 이들은 그날 밤 진압이 있으리라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끝까지 남았던 것이다. 그날 밤은 참으로 처연했다.